줄타기는 대한민국의 무형문화재입니다. 2011년 11월 28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줄타기는 영화 왕의 남자에도 나오면서 해외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줄타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줄타기의 경우에는 높은 곳에서 일반적으로 봉을 들고 아슬아슬하게 끝에서 끝까지 건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줄타기의 국악의 가락을 곁들여 명극의 하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양반을 풍자한 이야기로 입사를 떨고 여러 사람의 걸음걸이를 줄 위에서 흉내내며 관객들을 흥겹게 만드는데요. 이 때문에 단순히 줄을 건너는 묘기를 보여주는 서양과 달리 한국의 줄타기가 종합예술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이죠. 그 중에 중요 무형문화재 제58호로 인정받은 김대균 명인은 한국의 줄타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많은 공연에 초대되면서 한국의 흥을 알리고 계십니다. 오히려 현재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이름이 더 알려지면서 코로나가 사그라진 최근에는 다시금 해외 공연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신데요. 최근 미국 토론토에서 열린 축제에서 당당히 초청을 받아 멋진 공연을 다시금 하였습니다. 아이고 자네가 여기서 그냥 차라리 줄 한번 건너가는데 그냥 여기 그냥 태평양 앞바다를 꼭 건너갔던 느낌이네. I feel like you crossed the Atlantic Ocean just coming from here to there. 아이 나도 보기에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너 죽을 똥 쌀 뻔했네. 아 그렇구나. 아이 빨리 와서 구워서 나 빨리. 여보게 지금도 좀 살짝 당겨가는 게 어떠겠는가. 아 그래가지고 부답하려고 장사를 하고 나 모른대. 잘했지. 아니 여보게, 아니 나는 명색이 줄에서 장단줄 찬다고 장단을 저그 뭐 한다고 했더니 그냥 건너간 것이 무슨 장단줄인가. 아 내가 건너가려고 하고 있는데 요 관객분들이 박수도 안 치고 그냥 내가 성질나고 아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설명이 갔다 이 말인데.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어떤 사진을 한번 나가볼 텐가. 아 이번에 대해서 한번 길도 가보는데 정신 맞춰 타러 가보고 싶었어. 마무리하고 동생을 한번 올려보는데. So this is gonna be the last one. What are you gonna show us? 장현님 또 오셨다. 여러분들도 박수로 환영해서 만나보자 보세요. 축하드립니다.
몇 살이야? How old are you? 몇 살? How old are you? 아홉 살. 9. 아, 아저씨가 어렸을 때 줄 타기 시작했는데. I started tightrope walking when I was about your age. 47년이 훅 가버렸다. 47 years has gone by. 저 오빠 뭐 한번 시켜볼까? What should I tell him to do? What should I tell him to do? 얘기해봐. You can just tell me. 아무거나 하나 오는가? 뭐 시켜? 좀 yeah? 여보게. Hey, you up there. 조금 껄쩍지근 하다만 애콜 나왔다. 훨씬 더 해! 연식은 오래됐다 이 말이지? 어. You know, I actually did this for one more year than this guy. 아이고 선배님, 그랬구나. 어쨌건 줄을 타다 보니까 연식이 그냥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이 말이지? 어. Yeah, for 8 years. 자, 거주 선배하고 한번 나가보래. 뭘로 나가보래. 배우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기어이 캐나다 토론토에 왔으니 한번 좀 보여주고 싶답니다. 여러분들 박수 다 넣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Big round of applause for this thing, for this very next film that he's been preparing for you, Toronto, Canada.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ladies and gentlemen.